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겨울 베란다 다육이 단수는 언제부터 하나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에 겨울철 베란다 다육이 단수는 언제부터 하나요? 이렇게 문의를 주셨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이 베란다 환경마다 그 단수하는 게다 다르죠. 예, 우리 이웃님 베란다 환경이 많이 춥고 햇빛도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베란다라면 아무래도 단수가 일찍부터 해야 되겠죠. 예, 그런데 제 베란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예, 그런 베란다 환경이랍니다. 예, 그럴 때에는 이 베란다 다육이가 창문만 닫아주면은 이 다육이가 성장을 지금 계속하는 중이라서 이럴 때제 베란다 다육이 물을 안 챙겨주면은 물을 흠뻑 챙겨줄 그런 시기가 잘 없답니다. 예, 왜냐하면은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물 주고 한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말라버리거든요. 예, 그리고 겨울철에는 베란다 다육이 환경이 습도가 건조하잖아요. 예, 그래서 항상 온도계와 습도계를 잘 체크하셔서 다육이 물 주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제 베란다 다육이는 지금 10월, 11월, 12월, 예, 요렇게 석달 동안 다육이가 훨씬 예뻐지고, 그리고 물도 흠뻑 먹고, 성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는 게, 이 봄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온이 서서히 높아져 가고, 햇빛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라서 물을 마음껏 주지를 못한답니다. 예, 왜냐하면 그때 물을 흠뻑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라기가 쉽죠. 예,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는 한번 또 웃자라면은 그 다육이 예뻐지기가 힘드니까 이때 지금 한 10월, 11월, 12월 요럴 때는 다육이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 다육이 물을 흠뻑 주어도 절대 옷자라지가 않는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기온이 낮죠. 예, 다육이가 옷자라는 고른 계절이 있더라고요. 예, 봄부터 여름. 예, 그때만 조심하시면은 이 지금 이 10월, 11월, 12월까지는 베란다 다육이 물을 흠뻑 주어서 통통하게 예쁘게 그렇게 성장시켜도 이 다육이가 절대 옷자라지 않는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겨울철 베란다 다육이 요번에 첫 추위에 많이 또이 노심초사하셨었는데 그래도 지금 요렇게 또 하다가 기온이 오늘 올라갔잖아요. 예, 제 베란다 다육이도 오늘은 창문을 이렇게 활짝활짝 계속 열어놓고 있답니다. 예, 기온이 2도 정도 어제보다 올라가서 다육이도 또첫 추위에 제가 문을 닫고 서서히 또 추위를 적응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어제보다 2도가 올라가는 상태고 오늘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잠잠하죠. 예, 요럴 때에는 얼마든지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활짝활짝 예,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게 베란다 다육이 건강하게 만드는 관리법이랍니다. 예, 그래서 저는 이내 베란다 환경은 햇빛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12월까지는 다육이가 계속 말랑거리고 쪼글거리고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 베란다 환경이 햇빛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춥지 않은 베란다라면 이 12월까지는 계속 물을 주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 베란다가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기온이 많이 추운 그런 베란다라면 또 단수를 또 일찍 하셔도 괜찮겠죠. 예, 그런데 내년 한 2월까지 단수를 하기란 이 너무 오랜 기간이 들잖아요. 예,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단수하는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.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월 예, 그때쯤에 아주 이 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할 때, 어느 순간인지 고개에 감이 온답니다. 예, 보통 1월 달인 것 같은데, 그때까지는 다육이들이 창문만 닫아주면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성장을 다 하기 때문에 다육이들 물을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항상 겨울 베란다 다육이 단수는 우리 이웃님께서 키우시는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
예, 그거를 이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님들께서 단수는 언제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기에 저는 또 베란다 다육이 환경이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12월까지도 계속 물주기 하고 다육이들 통통하고 예쁘게 만들면서 그런데 물주기를 한다고 이 많이 자주 주는 거는 아니죠. 예, 제가 이 겨울 이 월동하려면은 지금부터 서서히 물을 아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예, 물은 단수는 안 하되 그런데 너무 자주 주지는 않고 예, 그렇게 다육이가 쪼글거릴 때만 물을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제가 어제도 제가 물 챙겨 준 다육이가 있는데 여기 레드탄이 계속 제가 말렸잖아요. 예, 그리고 수영을 요렇게 예쁘게 잡아서 어제도 제가 데리고 나가서 이 하염만 제거해주고 또 상태 보고 물을 안 줄까 했는데 요렇게 하염되다 보니까 물 달라고 더 말랑거리는 거예요. 예, 요렇게 다육이들 요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렇게 많이 말랑거리지 않다가 하엽을 떼주거나 요렇게 만지면은 예, 요 아이들이 물 달라고 더 급말랑거린답니다. 예, 그래서 레드탄도 어제 물 흠뻑 주고 핑크플로라 요 아이도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예, 그리고 물 반응을 보니까 완전 오늘 돌덩이가 되어 있네요. 예, 요렇게 지금 햇빛이 계속 좋을 고른 이 시기에 예, 요렇게 물을 주어서 예쁘게 다져서 예, 예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. 예, 봄이 되면은 아무래도 베란다 햇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육이들이 예쁘게 물들은 것도 서서히 빠지고 또 입장도 길어지고 예, 그런 시기가 되죠. 예, 그래서 이 11월, 12월까지는 베란다 다육이 흠뻑흠뻑 물을 주시되 그 대신에 많이 말렸다가 예, 많이 말렸다가 그 다육이가 많이 말랑거리고 쪼글거릴 때 물을 주시면은 겨울철에 만약에 기온이 낮아도 이 다육이가 그동안 많이 말려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금방 하루 만에 화분 속이 마르죠. 예, 그렇게 되면은 이 냉해에 이 위험하지도 않고 다육이가 이 내년 2월, 3월까지 예, 물을 먹으면서 예쁘게 그렇게 잘 자란답니다. 예, 그런데 또 요렇게 다육이 물주기 하시면서 이 휴면을 하는 그런 또 다육이도 있죠. 예, 물을 이렇게 주다 보면은 그 다육이는 아, 한 달이 넘었는데도 쪼글거리지 않고 짱짱할 경우에는 그런 아이는 또 물을 안 주셔도 된답니다. 예, 그런 아이는 물 주지 마시고 여름 때와 마찬가지로 물 달라고 쪼글거리고 말랑거리는 다육이만 찾아서 물 주게 하시면 되죠. 예,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거의 다 이제 휴면을 하기 때문에 다육이가 더 말랑거리지도 않고 잠을 자게 된답니다. 예, 그러면은 그 시점이 단수하는 시기죠. 예, 그런데 겨울 내내 또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계속 물 달라고 하는 아이는 계속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 대신에 아주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는 이 다육이가 지금 물을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물을 주시고 거실에서 밤 기온이 제일 문제죠. 예, 낮에는 햇빛이 있고 하면은 항상 베란다 기온이 10도가 넘기 때문에 이 낮에는 괜찮고 밤에만 고물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또 내일 아침에 햇빛이 나면은 또 내놓고 예, 그렇게 이 물주기 관리를 하시면 된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님들께서 단수는 언제 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내 베란다가 햇빛이 덜 들어오고 춥다면은 빨리 단수를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단수를 안 하고 계속 쪼글거리고 말랑거리는 다육이 물 주면서 키워야 되겠다 싶으실 때에는 물을 주고 그 다육이가 한 화분 흙이 바짝 마를 때까지 저녁에는 밤에는 거실에 데리고 들어가고 아침에 햇빛이 있을 때에는 또 데리고 나오고 예, 그렇게 조금 수고를 하면은 다육이들이 예뻐지죠. 예,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제 베란다 다육이는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답니다. 예, 그런데 그 다육이 말랑거리
드린다고 저는 금방 물 주지 않고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그 다육이가 또 혼자서 물 조절하면서 기다렸다가 물을 주기 때문에 많이 말렸다가 제가 물을 주라고 했잖아요. 예, 그럴 경우에는 다육이가 물을 주면은 금방 물 반응도 짱짱하고 하루 만에 화분흙도 마르고 예,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베란다 다육이 냉해도 안 있고 예쁘게 예,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쁘게 물도 들고 예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아, 내 베란다 다육이는 단수를 언제부터 할까? 예, 거기에 대해서 예,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